오늘은 불량 감자를 버리고 우량 감자를 심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뉴스에 나온 것이 지금 불량 감자가 제 블로그인데요. 예, 불량 감자가 지금 15개 종목이 위험하죠. 간만우, 엔벤처 투자, 우성 아이비, DSK, GD, FTN이, 레이젠, 모다, 위너지스, 트레이스, 수송, 한솔인티브, CNS 자산관리, 넥스지, 파티KMU 등. 자, 문제는 뭐죠? 투자자들이 거의 다, 그죠? 추천주라는 이름으로, 또는, 예, 친구 말에 의해서, 또는 2000개 종목 중에서 굳이 그죠? 불량 감자를 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돈벌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불량 감자는 뭐죠? 불량 감자는 한번 보시라고요. 아이고, 작전 세력이 작전주의 경력이 있던 기업, 그죠? 또 뭐죠? 그 다음에 자본금을 자주 변경하는 기업. 두 번째, 이름을 잘 바꾸는 기업.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기업. 거기다가, 그죠? 채권은행에서 이자를 낼수 없는 한계의 기업. 이런 것들이 다 불량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불량 기업을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한번 한 가지만 보자고요. 뭐죠? CNS 자산관리를 한번 보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율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럼 살아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상한가 가는 것 때문에, 상 때문에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15개를 상장 코스닥 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이런 기업들, 엔벤처 투자, 이거 다 이게 뭐예요? 예, 불량 감자잖아요. 불량 감자. 다 이제 상장 폐지되고, 그럼 기업을 보면, 이런 거다 이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죠? 유보율 다 까먹었으니까 상장 폐지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자본 잠식이 돼서,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상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이 한진해운이 그랬듯이, 현대상선도 상당히 지금 자본, 지난번에 5대1 감자를 했는데, 이번에 또 자본 잠식이 돼서 3대1 감자 또 나가야 될 상황이 벌려 있죠. 그럼 감자라면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차트상으로 바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거기다 또 몰빵까지 하죠.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투자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 감자를 버리고 우량 감자를 심고 그래야 장기 투자를 여러분의 돈이 저절로 커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일은 제가 무료 방송을 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못 해드리고요. 짧게나마 강의를 해드렸고요. 모레, 예, 목요일 날 오전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오전에 좀 참여를 하셔서 불량 감자 이런 값들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시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로 보유한다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데 자꾸 불량 기업에다가 왕창 투자하고 불량 기업 100만 원도 아까워요. 왜요? 극시 상 나간다고 먹다가 오히려 깡통이 나서 이렇게 아픈 경우 5대1 감자 당하고, 여기 한번 1억씩 몰빵했다는데, 5대1 감자 쓰면 2천만 원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이, 그죠? 이렇게 5천만 원이 1억에 떨어져서 2천만 원 남았는데, 5대1 또 감자 했으니까 200만 원 남았죠. 200 나도 4분의 3이 또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자의 주가가 어떻게 해요?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20만 원 남았나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이런 불량 기업들을 살라고서 상한가 나가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